최 씨가 손 작가와 주고받은 메시지. 아내 신분증을 가져오라 하네요. 인감도 떼어라고 하면서 뭐 말 시킵니다 보니까.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거고 이게 정상 거래가 아니고 이게 불법 사기 거래라고 내가 알았다면 단 한 번도 내가 서류 같은 걸 안 대줬죠. 결국 사기 혐의로 구속된 손 씨. 아이고 참. 취재를 요청했지만 손 씨는 재판 중이라 응할 수 없다 답했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여기 특별소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제가 그 시청자 만났는데요. 재판이 아직 뭐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동이 하겠다고 의사 전달을 해왔습니다. 그는 취재를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수소문 끝에 손 씨의 동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윤사라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까지 사기극에 가담한 손 씨. 동생은 이 일에 대해 알고 있을까? 언니가 무슨 회사에서 뭘 일하는지도 아예 모르셨어요? 윤사라 회사로 하셨던 일. 그 회사 그런 거를 그렇게 아는지 전혀 몰랐어요. 언니가 원래 부동산에 약간 좀 많이 아셨어요? 엄마가 부동산 하긴 했는데 언니는 그렇게까지는 아마 모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언니가 다 한 거다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되지 않아요. 회사 대표고 같이 살고 있는 부인 명의랑 전부 다 해가지고 그렇게 크게 사고 끌을 수가 있나. 언니도 자기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도 죄값 받고 그런 생각은 있는데 그래도 자기도 억울하다 이거예요. 며칠 뒤 취재를 거절했던 손 씨로부터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자신은 억울하다며 최 씨 부부의 거짓말이 밝혀질 거라는 손 씨. 서로를 거짓말쟁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 고통은 고스란히 남아있는 피해자의 몫이 되었습니다. 여기 전세 끝나면 좋은 보금자리 얻어가지고 가족까지 행복하게 살기 위한 그런 돈이었죠. 가만히 있는데 재산이 날아간 이런 상황은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일 꾸민 사람은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다 일이 벌어진 거고 이제는 너무 스트레스라 답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 일을 빨리 잊고 사는 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휴. 피해금 360억 원은 어디로 갔을까? 와, 금액이 너무 큰데요. 6천 원이요? 네, 아, 잔액이 영원이구나. 영원이네요. 잔액이 영원이에요. 경우에는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저는 이게 어떻게 아무것도 모를 수 있는 거죠. 얘가 눈이 멀었던 거죠. 아무런 의심이 없었어요. 아무런 의심이. 사기 범행에서 그 책임에서 100% 저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쨌든 그 한 사람이 이 사기를 칠 수 있게끔 여건을 제가 조성해 준 거는 맞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책임을 져야죠. 끝까지 사기란 걸 몰랐다고 하는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앵커 최 씨나 또 명의를 빌려줬다는 홍 씨 역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경찰에 고소한 피해자들 대부분이요. 집을 산 집주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입자들은 아직 내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그렇죠. 높은 거죠. 정말 큰일이네요. 오늘 방송을 보시고 뒤늦게라도 이거 사기라고 아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런 세입자들은 지금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전세계약 이 만료됐을 때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 집주인도 지금 사기를 당한 모양새거든요. 이 매매 계약 취소하겠다 해서 그게 받아들여지면 이 전세금을 그 전 집주인하고 지금 또 붙어야 됩니다. 결국 피해자끼리 법적 분쟁이 지금 돼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어쩌록 하루빨리 이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